1980년 5월 광주에서는 5.18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엄사 신군부 제5공화국의 중추 세력이 그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목적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단순한 혐오 감정을 뛰어넘어 사건을 비하하고 그 사건의 주체를 모욕하는 일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비화와 모욕을 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5.18 북한 개입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공자라면 그 공적 조서라는 문서가 있을 텐데, 그 문서를 공개해서 소위 간첩이나 빨갱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의 법적 판단은 알 권리보다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적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정보공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사회적 시선은 5.18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18이 끝나고 나서 보안사의 주도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왜곡된 내용의 자료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사회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해 놓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18 유공자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5.18 유공자는 광주 시장이 임명한다거나 5.18때 광주에 있지 않았는데 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등 유공자를 임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시장이 5.18 유공자를 임명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5.18 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등록을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등록과 처리는 보훈처 소속의 보훈지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역시 광주광역시장뿐만 아니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장이 임의로 유공자를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공자 대상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해찬 의원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18 민주유공자가 될수 있는 대상 요건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되신 분,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 밖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이세 번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훈방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18에 참여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말에 관련된 사람들도 유공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의 재판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실이 위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18 유공자의 인원수와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5.18 유공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의심스럽다거나, 5.18 유공자의 혜택이 6.25 참전용사의 혜택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5.18 유공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올라온 보훈 대상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말 전체 보훈 대상자 84만 7,078명 중 5.18 민주유공자는 4,415명인데, 5.18 부상자는 2009년 2,332명에서 2010년 2,358명으로 올랐고, 5.18 기타 희생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46명에서 1,327명까지 그 사이에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전에 확인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후에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월남 참전 유공자는 2008년 21만 3,454명에서 2009년 21만 9,367명으로 증가했고,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는 2009년 1,506명에서 2010년 4,3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4.19 혁명 공로자도 2009년 155명에서 2010년 3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기를 봤을 때 6.25는 1950년, 4.19는 1960년, 월남전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그리고 5.18은 1980년에 일어났는데 가장 늦게 일어났으니 살아있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혜택이 6.25 참전용사 혜택에 비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25와 관련된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구분되는데 국가유공자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그 상위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이나 공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이 참전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비교하며 만든 도표에도 올라온 것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6.25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비교하면 6.25 국가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받지만 5.18 민주유공자는 연금이 없고 6.25 국가유공자의 자녀 혹은 형제 1인에 하여 보충역 6개월 복무 병역 혜택을 주지만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병역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기타 교육, 의료, 취업 지원에 있어서도 5.18 민주유공자보다 6.25 국가유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다룬 내용 중 5.18 유공자와 6.25 유공자를 비교하면서 그 혜택이 누가 더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저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타산적으로 변했는지 느끼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이 이 영상을 통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